이번에는요, 정말 이번에 들을 소리도 여러분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귀한 소리입니다. 원래 아직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남인사마당에서만큼은 공개를 합니다. 아리랑 가운데도 보통 뭐 진도아리랑, 미량아리랑, 정선아리랑, 뭐 기나리랑, 구아리랑 이런 아리랑은 들어보셨겠지만 함경도 아리랑 또는 진천 방촌 아리랑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감상하실 아리랑은요, 바로 전승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만 하더라도 유행했던 아리랑인데 그동안 전승이 되질 않다가 최근에 발견된 아리랑들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복원을 했냐면은 이 다듬이, 다듬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 옷을 그때는 다리미가 없으니까 다름질을 뭘로 하죠? 바로 이 다듬이로 하셨죠. 그런데 이 다듬이 타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드럼 연주가들, 그러니까 타악 연주가들에게 이 드럼 소리, 이 다듬이 소리를 들려주면 한국 여성들은 타고난 예술가다. 정말 그렇게 정갈하면서 리듬감 있고 일정한 속도로 가는 타악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감상하실 바로 곡이 그 한국 여성들의 대표적인 생활 도구이면서 이제는 악기가 된 다듬이와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복원된 아리랑, 북한의 함경도 그리고 충북의 진천 방천이란 진천이라는 곳에 큰애기 전설이 있어요. 진천의 한 큰애기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봉채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랑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인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재혼이 아니었는데 이 모자에 그 이 용이 하나가 있으면 재혼, 두 개가 있으면 초혼인데 이 남자가 그 결혼식 하러 그 여자 집에 왔다가 대문을 지나면서 잘못해서 이게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랑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잖아요.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분명히 초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재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여자가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설화가 아직도 충북 진천에 가면 전해지는데 그 설화를 가지고 1931년 박월정이라는 명창이 만든 아리랑이 바로 진천 방촌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듬이 타악 아리랑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야 아리
정말 신나죠? 예, 저는 오늘 진천 여기 함경도에서 진천까지만 가시는 줄 알았는데 밀양까지 가셨네요. 네. 뭐 아리랑이 전국 8도 어디 아리랑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리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노래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밥 같기도 하고 공기 같기도 한 그러한 것이 바로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어르신께서 한번 아리랑을 불러주셨지만은요, 대한민국 사람치고 아리랑을 못 부르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아, 할머니, 일로 와보세요. 누님, 일로 와보세요, 누님. 네, 누님. 네, 자, 우리 누님이 아리랑을 되게 잘 부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박수가 있어야지 하신답니다. 네. 자, 우리 누님께서 아리랑 한번 해보신대요. 자. 아, 실은 제가 이 누님이 다듬이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다듬이를 한번 좀 드려보게 하고 싶은데 다듬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아리랑 한번 하시던 거 야! 야. 초세네, 초세! 초세! 자, 아리랑 한번 해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여 어디가 산전하고 오시니까 목이 나오시는 스타일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하면 아리랑이고 술하면 막걸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악기하면 이 다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